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은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거머리는 사람의 피부에 달라붙어 자기 몸이 가득 찰 때까지 피를 빨아들입니다.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젖을 빠는 것처럼 거머리의 흡혈은 끝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끝없이 삼키는 스올, 불임 여성의 자식을 바라는 끝없는 갈고, 가뭄으로 갈라져 아무리 물을 부어도 끝이 없는 땅, 산에 있는 나무를 다 태울 듯 멈추지 않는 산불, 이런 것들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족할 때까지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끝없이 방황할 것입니다. 욕망의 불을 빨리 끄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불만이 서서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